안녕하세요. 안산 캠퍼스 부원장 조의환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특강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준비했어요. 1월 4일부터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니까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1월 4일날 뵙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분당 캠퍼스 고지윤 선생님이야.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학원에서 직접 만나서 수업하기는 조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벅스에서 겨울방학 특강을 온라인 수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1월 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그림 그동안 열심히 그리고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 1월 4일날 만납시다. 안녕. 얘들아 안녕. 용인점 선임 김현국 선생님이야. 겨울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 그리고 다들 그림 열심히 그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이번에 우리가 원래는 특강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어. 언제냐면 1월 4일에 시작하기로 했거든. 그럼 다들 1월 4일에 보도록 하자.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 건대점 중등반 보름쌤이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 대신 애니벅스에서 인터넷으로 겨울 특강을 하려고 해. 1월 4일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만나자. 안녕. 안녕하세요. 애니벅스 분당 캠퍼스 중등반 전임 하승번입니다. 네, 이번 코로나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비대면 온라인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네, 모두를 만나볼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려진 결정이니까 1월 4일 특강 시작할 때는 모두가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캠 세이세입니다. 저희 겨울 특강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대신 저희가 인터넷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거기서 뵙도록 해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잘 계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미금 강사 권태현입니다. 요즘 심해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되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월 4일날 온라인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벅스 재팬의 양지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래서 1월 4일날 인터넷 강의를 준비했어요. 애니벅스만의 재밌는 수업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1월 4일날 만나요. 다들 가고 싶은 학교는 정했어요? 청강 아니면 세종? 괜찮은 것 같아요. 국민학생 보니까 습관적으로 두 번씩 선을 긋거든요? 다들 진도 좀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 지나 했는지. 교수학생 사이즈 좀만 더 크게 그려주면 좋은데. 근데 수업하면서 이런 게 제일 재밌지 않아요? 남이 그런 게 보는 거 보여요? 이 같은 거 한번 쭉 읽어봐요. 하반신과 하반신을 나누는 경계선 추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숙제 알죠? 친구들? 오늘 전체적으로 드로잉 하던 것 중에서 다 못한 건 숙제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